7월 15일 금요일 새벽 5시 30분, 조금 전에 마감한 미국 증시 보기 전에 새벽 4시부터 지금 3개째 영상 제작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사업을 했을 때보다 더 바쁜 것 같아요, 저는. 노후에 편안하게, 안락하게 지내려고 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저는 유튜브를 할거 생각도 못했어요. 유튜브 한번 해볼까? 갑자기 시작해. 전 뭐든지요. 살아오면서 이 사업을 할 때도 뭐 생각나잖아요. 저는 무조건 해요. 그러다가 무조건 시작을 했다가 시작을 해봐야 뭐가 잘못됐는지, 틀렸는지 알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다시 또 조정을 해가면서 또 계속 나갑니다. 저는 좀 전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생각하고, 할까? 말까? 아이고, 되겠어? 이봐! 해보고 말해. 저는 그래요. 저는 뭐든지 생각나면 일단 해보고 봐. 그러니까 기본적인 계획은 세우죠. 일단 무조건 부딪힙니다. 부딪혀 봐야 이게 맞는 건지, 옳은 건지, 틀린 건지, 제대로 가는 것인지, 내 판단이 맞았는지 알것 아닙니까? 해보지도 않고, 행동도 안 해보고, 마냥 머릿속에 생각으로만, 그거는 그러다가 망상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딴 쪽으로 말이 흘렀어요. 저는 노후에 좀 편안하게 지내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더 바쁩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얼마든지 하루하루 정신없이 보냅니다. 벌써 7월도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미국 증시 봅니다. 기술주들이 올랐습니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요즘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TSMC 덕을 봤어요. 얼마 전에는 삼성전자의 실적, 그 덕을 봤는데 오늘은 TSMC 실적 덕을 봤습니다. 다우가 0.46% 하락해서 3만 630. 나스닥은 0.03% 장막판에 오르내리다가 0.03% 상승 마감했어요. 11,251. S&P 500은 0.3% 하락. 3790, 3800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3790.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무려 2% 가까이 1.92% 상승해서 2626, 아직도 멀었죠? 3000을 넘어가야 되는데. 오늘 미국 증시 보면 어제 선물 지수들 보셨죠? 크게 하락을 했어요. 1% 이상씩. 장 시작부터 하락폭이 컸었습니다. 근데 후반으로 갈수록 계속 우상향을 하면서 전약 후강이죠? 처음에는 약했고 나중에 뒤로 갈수록 강해졌습니다. 전약 후강의 장세였습니다. 어제 소비자 물가 지수 CPI 발표했죠? 9.1% 나왔습니다. 전월에 8.6%보다 더 올랐어요. 9.1%. 오늘은 PPI 나왔어요. 11.3%. 그러니까 CPI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보는 지수예요. 소비자 물가 지수. PPI는 생산자 물가 지수예요. 이것은 생산자의 관점에서 봅니다. 전월에는 10.9%였는데 더 올랐습니다. 11.3%로. 그래서 0.5% 금리 인상 빅스텝이죠? 0.75 자이언트 스텝이죠? 1% 울트라 스텝 아니냐?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1% 울트라 이 스텝으로 예상이 옮겨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생산자 물가, 이게 오르면 결국에는 그것이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6월 PPI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3%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전월 기록한 10.9% 상승보다 더 높아요. 3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이 생산자 물가는 결국에는 소비자 물가의 전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항상 주목을 하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9%의 상승률을 기록했어요. 근데 그거에 이어서 도매 물가마저 11%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연방준비제도가 고강도 긴축을 지속할 것이라는 이 전망이 점점 뚜렷해집니다. 시장이 연준이 이달 26일, 27일 통화정책회의에서 최대 1%포인트까지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지속적인 물가상승 압력으로 7월 회의에서 또한 번의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가의 이 지수 0.75%는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앞으로 이달 말까지 이제 1% 올린다고 반영되면은 그때까지
1% 반영으로 또 주가의 지수가 흘러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7월 회의에서는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요구가 되지만 9월 회의 전에 지표가 개선된 여지가 있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생산자 물가지수, 프로듀서라는 말이죠. 프로듀서, 프라이스 인덱스예요. PPI. 생산자 입장에서 측정한 물가지수입니다. 생산자가 물건과 서비스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상품과 이 서비스의 평균 가격이에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가 오르면 소비자 물가도 올라요. 우리 소비자 물가, 장바구니 물가라 그러죠. 외식비, 직접 우리가 사 먹는, 쓰는, 소비하는 그 물가예요. 평균. 생산자는 그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의 주가, 이 지수예요.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가 오른다고 CPI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칩니까? 아니죠. 그러나 미국의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이런 것은 전 세계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연히 세계에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 CPI와 이 생산자 물가 PPI 이런 지표를 주목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2%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TSMC 한번 봅시다. 매출이 23조 4,500억 나왔어요. 2분기. 그런데 삼성전자는 77조예요. 약 3배죠? 매출이 그렇게 차이가 나요. 삼성전자는 역사적으로 이제 매출 300조 달성을 넘어갈 것입니다. TSMC가 매출이 23조 4,500억. 근데 삼성전자는 77조였어요. 이익을 봅시다. TSMC가 10조 4천억 나왔어요. 삼성전자는 14조예요. 그러니 이익이나 매출이나 훨씬 많죠? 근데 문제는 이 비율이 얼마치 팔아서 얼마를 벌었냐예요. TSMC와 삼성전자를 비교하면 100만원어치 하루 내가 가게 문을 열어서 오늘 하루 장사 100만원어치 매출을 올렸어. 근데 영업이익이 삼성전자는 18만원 남았습니다. 채 20만원이 남지 않아요. 20% 이하입니다. 그런데 TSMC는 무려 100만원어치 팔아서 삼성전자보다 2배 이상 44만원 남았어요. 반 가까이. 어떤 사업이 더 좋겠습니까? 100만원어치 팔아서 20만원도 안 남아요. 근데 이거는 100만원어치 팔는데 거의 반 가까이 44만원 남아요. 그게 TSMC예요. 그게 비메모리 반도체예요. 그게 바로 파운드리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따라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2분기 실적이 43% 증가했어요. 이익은 무려 76%나 증가했어요. 모두 분기 사상 최고치 달성했어요. 이번에 매출이 23조예요. 3분기 예상은 26에서 27조예요. 그러니까 2분기 사상 최고죠. 3분기도 2분기보다 훨씬 높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얼마 전에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좋게 나와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들 대부분 올랐죠. 오늘은 TSMC의 영향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이익률이나 이런 시장 규모나 보면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7대 3이라 그랬죠.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훨씬 크고 수익도 훨씬 큽니다. 파운드리 또한 비메모리 반도체 쪽입니다. TSMC의 매출 대부분이 5나노, 7나노 이 첨단 공정에서 나왔습니다. 또 수율이라 그래요. 10개를 물건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10개가 다 성공적 이 불량률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럼 100% 아니에요. 근데 수율이 수율 50% 그러면 불량률이 50% 나온 거예요. 제대로 된 완성품이 50%예요. 그러니까 이 수율을 높여야 될 것 아닙니까? 불량률을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그거 이 수율에 있어서도 지금 삼성전자가 TSMC보다 떨어지는 상태예요. 삼성전자는 2분기 영업이익 14조 나왔다 그랬어요. 그중에 약 10조 가까이, 한 70% 되죠? 이것이 반도체 부문이에요. 예상이 이달 말이면 정확하게 실적 발표가 나오죠. 잠정 실적 나온 것 아닙니까? 주로 반도체, 모바일, 가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영업이익 14조 중에 약 10조 정도가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 중이에요. 지금 항상 보면 분기 실적 발표를 금융주들이 가장 먼저 합니다. JP 모건 체이스, 모건 스탠리
세계적인 IB 아닙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러한 회사들. 또 골드만삭스 이러한 데서 중요한 리포트를 나오는 것이 전 세계의 주식시장에 아주 중요한 이 포인트입니다. 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JP모건이 28% 줄었어요. 모건 스탠리도 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29%나 줄었어요. 꽤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S&P 500 지수 연말 전망치를 기존의 4,500으로 봤어요. 그런데 3,600으로 아주 대폭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주가가 안 오른다고, 정말 뭐 안달이란 말이죠. 주가가 안 오른다고 막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안달하고 절대 그럴 이유 없어요. 내가 주가 안 오른다고 불평불만한다고 주가 올라갑니까? 아니죠.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주식은, 주가는 당신이 주식 투자하는지 몰라. 누가 투자하는지 몰라. 세계 주식시장의 흐름에 우리는 순응을 하는 것이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는 마인드예요. 세계 주식시장의 흐름, 오르면 오르는 대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이렇게 순응을 하고 따라가야지. 주가 안 오른다고 막 화내고 신경질 내고 막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막 안달리고. 그렇다고 오른다면 누구든지 다 안달라십시오.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 세계 주식시장의 흐름에 우리는 순응을 하고, 그래 알았어, 1년 동안 그래 기다릴게,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새벽부터 연달아 3개의 영상을 만들어 올립니다. 올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주식 투자 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